지난 시간에 그 시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천이 이섭대천에서 나왔대요. 여기 지역에 나 이섭대천 왕건이 지어준 이섭대천. 그래서 이섭대천에서 이천 그렇단 말씀이죠. 그런 유래가 있답니다. 주역에서 따온 지명이라. 참 그러니까 지명이 참 우리 지명들이 그런 유래도 있는 지명도 많고 또 우리말로 하면 참 아름다운 정겨운 지명들이 많죠. 저는 고향이 저 충청도 지금 대덕연구단지 가까이인데 지금 대전 쪽으로 거의 편입됐는데 제가 태어난 마을은 배울입니다. 배울. 배울? 배울. 이제 지명에서 골짜기 골이 그 다음에 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울로 변합니다. 골, 굴, 우리 같은 소리입니다. 골짜기라는 뜻이 전부. 그러니까 배울은 아마 배가 많이 났는가 모르겠어요. 배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면 동네 이름이 동아울이에요. 동아울. 동아울이라는 건 동아골이란 말이죠. 동아라고 해서 오이 비슷한 거나 많이 나는 거. 저 우리 마을이 조금 이쪽으로 가면 배재기예요. 그건 유래를 모르겠어요. 배재기. 숲골. 뭐 숲골 많아요. 숲굿던데다 숲골이고. 그렇죠. 숲골짜기 이런 말이죠. 숲골.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일본이래로 그 이전부터 그걸 자꾸 한자화하면서 정겨운 우리말이 많이 사라질 게 많아요. 그런데 정겨운 우리말이 사라지는 것 정도는 좋은데 전혀 틀린 한자로 바꾸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기 저 풍납동 있죠. 풍납동은 바람풍자에다가 들납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들으니까 풍납동이 수납동이 됐다고 막 그때 한참 떠들었어요. 뭐 막 홍수가 져가지고.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름인 게 그게 본디 우리말 이름이 바람들입니다. 바람들이. 바람이니까 바람이라고 해서 풍자를 쓰고 납이라고 하니까 들판이라고 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들이라고 해서 풍납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이제 무식해서 잘못된 것이 바람이 우리 바람 풍하는 바람이 아니라 배암입니다. 배암이 이렇게 뱀. 배암이 배암에서 바람이로 변해요. 그 다음에 들이는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뱀이 많은 들판이라고 해서 사야동이라고 들판이에요. 사야동이 풍납동이 된 거예요. 갑자기 바람들이. 이런 게 꽤 많아요. 지명에. 아주. 그리고 참 지명 중에, 아니 이제 지명이 바뀐 게 경기도 이렇게 경춘선 타고 가다 보면 마석이라는 역 아시죠? 마석이 원래 마석이 아닙니다.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경춘선 타고 다니는 마석우역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마석우. 지명이 마석, 역 이름이 마석역이 아니라 마석우역이었어요. 마석우. 모퉁이자가 붙었었어요. 아, 마석우. 어, 기억 못하시는구나.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별로 쓸데없는 걸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불렀던 이승만 대통령 찬가도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아니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하는데 노래 같은 것도 가사도 제가 잘 기억을 하는데 그 연속곡 주제가도 제가 중학교 때 연속곡 주제가를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불러서 기억을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도 그 가사를 아무리 듣겨도 구글에서도 못 찾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그 노래 하시는 분 저한테 제가 기억에 제가 좀 삼삼해서 그 노래가 괜찮아요. 제목 이렇게 글러가요. 가사가 아무 소리 말아요 이대로만 있어요. 뜨거운 입술이 속삭이던 그 순간 사랑하던 이 마음엔 상처 많이 남는데 비 오는 창가에 불은 꺼지고 슬픔만 남겨주고 떠나간 사람 사랑은 정말 슬픔만 남겨주고 떠나간 사람 사랑은 정말로 괴로워. 이런 노래를 그 가수도 약간 허스키한 가수가 여자 가수가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건 구글을 뒤져도 안 나오고 아무데도 안 나와요. 구글에 뒤져도 안 나오면 이거 실종된 노래 같아요. 노래 불러드릴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아무 소리 말아요 이대로만 있어요 뜨거운 입술이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속삭이던 그 순간 그런데 화가 없어요. 아니, 그런 건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마석우가 왜 마석우냐. 그 지명이, 우리 지명이 맷돌모래, 맷돌모랭이에요. 맷돌모래, 맷돌모랭이. 그러냐, 맷돌. 우리가 가는 거죠. 맷돌.
어처구니가 없다고 할 때 맷돌 자주 가면 어처구니거든요. 근데 맷돌, 모랭이라는 건 모퉁이에요. 맷돌 모퉁이. 그래서 맷돌을 한자로 하니까 마석이 돼. 갈마자 돌석자. 맷돌이 가는 돌이니까. 모랭이니까 모퉁이 자가 붙어야 돼요. 마석 우역이에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우리 전통 지명이 맷돌 모랭인 거예요. 맷돌 모랭이. 맷돌 모고 맷돌 모랭이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맷돌 모퉁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자로 하면서 마석 우라고 했던 것을 귀찮으니까 우자를 떼버렸어요. 그래서 마석 우가 마석이 됐으니까 맷돌 모랭이가 맷돌이 된 거예요. 지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쪽 경기도 가면 재밌는 지명이 많아요. 전지라리 꼬리인가가 있어요. 무슨 전지라리 꼬리냐? 전자지리 꼬리. 전지라리 꼬리 말이야. 거기에 보니까 그것도 이상했더니 전시 지시 나시 이시가 아니라서 전지라리 꼬리 그런 것도 있어요. 전시 이시 지시 나시인가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전자동이 됐어요. 이름이 한자로 바꾸니까 그 전혀 상관없이 광대울도 있는데 그건 광대꼬리죠. 광대울 광대꼬리 고리 굴이 됐다가 우리 굴이 됐다 우리 되니까 광대굴. 그런 지명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라는 걸 구성하는 것에 지명도 들어가요. 내가 어디 산다. 그렇죠? 내가 어떤 동네에 산다. 이걸 알면은 자기라는 인격성을 구성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런데 영어 이름이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뭐 이상해요. 뭐 블레스티지 뭐래. 아이고 이게 도대체가 내하고 매치가 안 돼. DH 아너스빌. 내가 DH 아너스빌에 산다. 이게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 정겨운 이름들을 되살려서 그렇게 내가 어느 곳에 산다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게 말 정책, 말살이 정책이 정말 엉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사유라는 건 심오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 이어붙이는 게 생각이에요. 고운 말을 이어붙여서 쓰면 마음이 고와지고 말을 조리 있게 이어붙이면 사고가 논리적이 돼요. 근데 우리 말살이를 보세요. 정말 엉망이에요. 그러면 논리도 안 맞는 사고를 하게 되고 사나운 사고를 하게 돼요. 사고 방식도. 아니 지하철에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면 말 안 되는 지하철 그 이 뭐 지하철은 뭐 그 승강장과 뭐 전 사이가 넓음으로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하니까 이렇게 넓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로 하면은 조건이 붙으면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안 붙고 그 다음에 그냥 하십시오라고 나와요. 넓음으로 하십시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넓으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넓음으로 하면은 조건절이 걸리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말이 맞는, 말법이 맞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냥 이 사회에 그냥 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도 엄밀하게 안 돼요.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고 험한 말을 쓰니까 살아오지는. 그게 사실은 저는 어떤 구나 정책적으로 우리 안내판 표지판을 전부 논리적이고 고운 말이고 그런 말을 바꾸자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딱 싹 바꿔야 돼요. 아 입욕시 주의사람 얼마나 험해요 말이. 그러면은요 요새 그 다 써야 돼요. 탕에 들어가실 때는 그러고 이렇게 웃음 표시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되지. 입욕시 주의사람 거기다가 하시오. 정말 그때 뭐 저는 여기도 핸드폰에 그 사진까지 찍어놓고 있어요. 버스 탈 때 그 안내문 아 뭐 음식물을 반입 금지하오며 뭐 하차하셔서 개방된 장소에서 아니 음식물을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내리셔서 하차하셔도 무슨 그런 개방된 장소에 툭 터진 곳에서 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 이해하기도 좋고 이렇게 전부 바꾸면 안내 표지판 그러면은요 이 생각이 다듬어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듬어지면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도 고와지고 조리 있는 사고하고 그러면 국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해서 왜 안 하는지 난 국어학회라든지 그런 데서 정말로 이걸 한 구만이라도 시범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시나 넓은지 그래서 한번 싹 바꿔요. 목욕탕도 다 바꾸고 하여튼 차단봉에도 저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인가는 천천히 서행하시오. 아니 빨리 서행하는 법도 있나요? 천천히 서행하시오야 그것도.
이게 참말 문제입니다. 이게 말살이를 바꾸지 않으면요 마음이 안 바뀝니다. 절대로 논리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이거 근데 해야 되는데 저 계속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아니 저 사실은 제가 저한테 시켜만 주면 공짜로 제가 조사 어느 정도는 조사해서 좀 기여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버스 안 그 안내 방송도 전부 녹음해서 고쳐주고 그래서 시에서 좀 자금 지원해서 바꾸면 돼요. 목욕 다 바꾸고 우리 눈에 띄는 그 안내 표지만 다 바꾸면은 우리 마음이 다듬어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참 그 예민하죠. 한동안은 또 교통방송 우연히 듣다 보니까 인터체인지를 나들목이라고 바꿨더라고요. 한동안.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인터체인지로 나들목. 얼마나 듣기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 많이 살리고 그러면 참 좋겠다. 괜히 이제 나갔습니다. 좀 나갔는데 우리 혜민이 집이 그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점례는 제가 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점례가 있습니다. 수호교 이용한 부부라고 하는 데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점례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잘 나간다고 투자 권유가 있다. 내가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주식을 사. 근데 주식 산다에 그런 거에 관계가 되는 거. 그랬더니 이 점친구는 하지 마라. 그거는 함정 말하자면 심각한 말하자면 함정 덫 같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유혹하는 거니까 이 수천 숙계에서는 이건 함부로 움직이는 이 상황은 아니다. 이 상황 초기 때문에 당신 그래도 아직 발을 빼고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거니까 괜히 소문 그 회사 잘 된다는 거 하면 반드시 거기는 일종의 막 바람잡이들 있잖아요. 주식 막 올리고 하는 그런 거에 걸리기 딱 좋은 거니까 절대로 그거에 투자하면 안 된다. 거기에 돈 집어넣지 마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점사를 낸다는 하는 것이 있는데 대충 여러분들도 이 수천 숙계가 나오면 초반 전에 그 괴들이 나오면은 대개 거기는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수천 숙계 앞에 세 개는 기다린다에 전부. 그리고 전부 위험이 어느 정도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의 뜻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안 와요. 그때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저 뒤로 가면은 이제 4효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건넘이 시작돼요. 5효는 이제 기다림도 어느 정도 종착이 되는 상황이라 그때는 좀 움직여도 된다냐 하는데 초반전에서는 뭔가 움직이는 상황이 잘 안 나오는 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괜찮은 상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의 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괴의 특성을 알으셔야 돼요. 이 괴가 딱 뽑히고 나면은 이 괴는 내가 처한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그 앞에 술에 준 괴가 나오잖아요. 앞에 술에 준 그 괴가 나오고 나면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이건 상당히 움직여도 잘 안 돼요. 꼭 흉하지는 않은데 일이 지지부진한 괴니까 그 각오를 하셔야 되고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괴예요. 괴 그런 안 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없고 그걸 예상하고 움직이느냐 예상하지 못하고 움직이느냐가 다르고 예상하고도 그때 결행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신 출산을 앞두고 이 괴를 뽑으면 나쁜 괴가 아니라는 거죠. 왜? 임신 출산은 정말로 창조예요. 새로운 아이가 내 술의 준과는 창조의 꾀예요. 새롭게 만드는 꾀라. 그런 논문 쓰는 사람이 술의 준꾀 빼보면 좋아요. 고통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좋아요. 그리고 술의 준꾀 회사 창업하기에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꾀 뽑고서 쉽게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요. 쉽게 쭉쭉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죠. 숙계는 전반적으로 구름이 떠 있는 상황이라 비가 아직 안 내리는 상황이에요. 비를 기다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비가 돼서 촥 아직 내리지 않은 깝깝한 하늘에 구름 떠 있는 상황과 비슷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러나 후반으로 들어가면 빗기가 정말 있고 정말 비가 내리는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기다림이 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괴 점을 치더라도 이제 점 괴 전체의 형세를 알고 나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냐, 움직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게 동효예요. 동효. 어디가 동한다, 몇 효가 동한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의 움직임이다. 라면 그때마다 또 주문이 다르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똑같은 결과는 아니죠. 내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이게 다르죠. 이 숙계도 이제 쭉 앞에 사면은 위험을 딱 앞에 두고 교회. 그 다음에 조금 더 모래밭. 그 다음에 진흙벌
지륵벌에 가면 다침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치구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육사로 가면은 이제 들어갑니다. 다침이 왔어요. 좀 다침이 있어요. 육사는 이제 읽어보죠. 수혈 출자혈이에요. 피해서 기다린다예요. 피해서 기다린다. 출자혈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구멍에서 나온다.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히 혈이 나오니까 이건 다침이 있는 거예요. 손상이 있어요. 위염을 범해서 다침이 있으니까 피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다침은 수혈, 그 다음에 출자혈은 뭐냐? 구멍에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 구멍이 뭔지가 상당히 두 가지 상이한 견해가 있어요. 추신은 구멍에서 나간다. 그래서 구멍을 뭐로 보느냐? 구멍을 뭐라고 보시고 싶어요? 다음에 이경지의 해석을 참조하면 또 재밌는 혈거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요. 이경지는. 그런데 정희천이 혈을 갖다가 짐승들이나 그런 것들이 거소를 혈이라고 봤어요. 누구는 혈이는 혈은 위험 혈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만 아십니다. 혈은 위험한 곳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편안한 곳을 얘기할까요? 이경지는 편안한 곳, 자기 쉬는 곳이라고 봤어요. 주자 같은 경우는 구멍에서 나간다고 할 때 오히려 혈이 험한 곳에서 빠져나간다라고 본 사람도 있어요. 피 속에서 기다린다 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험난한 곳에서 벗어난다는 것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거기서는 그 어떤 견해 따르기보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간다고 봐요. 혈에. 혈이라는 것은 우선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주 편안한 주택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몸을 누일 곳도 돼요. 몸을 누일 곳도 돼요. 그러나 아주 호화롭게 편안하고 주택은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멍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좁아 터지고 그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그냥 좁아진 데 있다가 벗어나는 거, 구멍이 밖에서 뭐 굴에 있다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소리 굴 같은데. 자, 예전에 그 오소리를 잡으려면 어떡하죠? 구멍에다 연기 피워요. 연기 피워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그 애연가들은 그거 아시는데, 아니 너구리 잡나 그랬잖아요. 아니 왜 담배 막 피는 사람이 막 애연가가 여럿이 있으면 그 너구리 잡나 그래. 그게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너구리 잡느라고. 너구리 잡느라고 굴에다가 연기 피우면은 왜 그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은 한편으로는 자기 몸을 누일 곳이 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위기 상황에 몰리면은 꼼짝 못하고 잡혀가는 구멍도 돼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구멍은 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편해요. 혀를 거두 되고, 그러니까 짐승의 처소처럼 구멍에다 연기 피우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잡혀가는 구멍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게 수혈이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서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구멍은 뭔가 에워싸여서 자칫하면 위험을 당하는 구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멍은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혈 출자혈에서는, 여기서는. 수혈 출자혈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떻게 왜 이게 나오냐 뭐 이제 이런 걸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 오히려 주역 배우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때, 이 보면은 요것이 지금 요게 변한 거예요. 요것이 변한, 이게 변호가 된 거죠. 동요니까. 요것이 동요가 되면은 이게 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양이 되는 거죠. 요거는 택천 괴깨입니다. 괴라는 게 괴. 이게 이 괴가, 요 택괴는 튀어나간다는 뜻이 있어요. 튀어나간다. 물길이 앞으로 탁 트여서 고여있던 물이 탁 트이는 폐가 그런 뜻이 있어요. 결, 물길을 튼다는 결도, 덜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변화가 되면 폐가 되니까
탁 튀어나가는 구멍에서 탁 벗어나는 듯한 그 상이 여기에 있어요. 꾀꾀는 원래 물이 툭 터져나가는 모습이에요. 고여있던 것이 툭 터져. 그러니까 수혈, 출자혈이라는 것이 구멍에 있던 것이 밖으로 탈출하는 모습. 이것이 괴상에 나오죠. 그래서 출자혈이라는 그 점사가 나올 근거가 된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괴는 위험에 접촉을 했어요. 사의 자리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윗괴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피,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피를 봤다 그러죠. 피 본다 그러잖아요. 수혈은 피를 본 거예요. 피를 기다린다는 게 뭔가 다 손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출자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출자혈은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혈에서 벗어나는. 혈은 혈인데 말하자면 집에 적군이 쳐들어서 잘못하면 잡혀 죽는데 거기서 탈출하는 상황. 이런 걸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이경지는 혈에서 나온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봐도 좋은데 일단은 위험 상황을 벗어나는 상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지금 사가 바로 그 윗자리가 수천숙계의 중심 자리입니다. 저 오가 중심 자리 말하자면 옆에 양이 있으면서 끌어주는 상황이 있어요. 오가 손을 내밀어줘요. 양 음양의 상비니까 위에 아주 튼실한 양이 있어서 구원해주는 상이 여기 있다. 그래서 출자혈을 그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상전에서는 뭐라고 했냐? 수혈 순위청양을 했어요. 상에서는 수혈은 순위청양.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순응에서 아니면 순자를 신으로 봐도 돼요. 신, 삼가서 조심해서 어지는 사람의 말이 아닌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 들을 청자니까 따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위험에 처하지만 큰 위험은 당하지 않고 그래도 벗어나는 상이 여기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게죠. 그러니까 큰 대흉은 면하는 괴다. 이렇게 동요가 그렇게 됩니다. 요거에서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특이한 어떤 점사가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인데 임신을 했는데 난산의 상황이에요. 난산. 아주 난산이야. 이게 아주 쉽게 산통이 있는 거죠. 오래가고 애가 안 나. 그래서 이게 급하니까 와서 점을 쳤는데 이 개가 나왔어요. 수호연 출자이라는 개를 나왔는데 이 점쟁이가 딱 뭐라고 했느냐. 이건 수호혈인데 급하다. 자칫하면은 산모도 죽고 애도 죽을 상황이 되겠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제왕절개를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배를 냈어요. 수혈이라는 것은 이게 혈이 정상적인 이게 그냥 굳은 피가 아니라 선혈이기 때문에 산 애를 낳으려면 피가 나게 나는 그 혈이다. 피 속에서 기다린다는 건 애 낳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1, 2, 3, 4, 5, 6 하면은 1, 2, 3, 이걸 인체에서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인체의 비유는 이제 다 달라집니다. 여기는 발입니다. 여기다. 밑에서부터 사람이 병을 본다는 점을 칠 때는 이 인체의 위치를 이 괴의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 이게 나오는 게 이제 택산암괴 주요 카경의 첫 괴 보면 여기 엄지 발가락에 감응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발이에요. 여기가 발가락이고 발. 여기는 정갱이쯤 돼요. 정갱이. 정갱이에 감응. 여기가 허벅다리예요. 허벅다리와 말하자면 음부도 여기에 들어가요. 허벅다리와 요 성기 음부. 여기 좀 더 배로 들어가고 뭐야? 가슴. 아니에요. 요 위로 올라가요. 뺨. 뺨. 함기 보협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머리로 올라가요. 아니, 등심이고, 여기 함기 보협선이에요. 쭉 올라가는데, 이건 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저 인체를 얘기하면 저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서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배니까 가슴이나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넣을 수 있고 뭐 에너지가 되게 사람의 성장 과정에 그 에너지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은 발의 에너지가 다 있대.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도 뭐 지치지도 않는데 조금 가면 이제 뭐야 그 성기 쪽으로 에너지가 몰린대. 성적인 에너지.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사랑 같은 것도 가슴으로 느껴야 된대. 가슴으로 따뜻하게 오고 조금 가다가는 입으로 올린대 에너지가. 그래서 입으로 그냥 갖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머릿속으로 해서 머릿속에 생각만 해서 여기 쏙 빠지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옮겨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듯이 여기에 그러니까 발이고 여기 전개의 허벅다리나 성기고 여기는 배나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슴이나 여기는 뭐 입이나 그 다음에 더울 올라간 머리나 같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배치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산도란 말이야. 정상적인 출산을 하면은 뭐 진로 여성은 이거 산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산도가 맥혔어요. 음이 아니에요. 맥혔어. 산도로 정상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 됐다고 이 사람은 판단해요. 그 다음에 출자혈이라는 혈을 뭐라고 보느냐. 출자혈의 혈을 뭐라고 보느냐. 이건 여기가 지금 열린 거예요. 여기 배가 열린 거예요. 말하자면 배가 여기가 열리는 건 뭐냐. 이거 개복 수술이라는 거예요. 개복. 사유가 동한 자리는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라 수혈이라고 하는 혈도 개복할 때의 혈이 되고 그러니까 개복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히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수혈. 그래서 급히 이거는 안 되니까 아마도 태아가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이 사람은 점을 치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결국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났는데 결국은 태아는 죽었다는 점괘가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건 좀 독특한 점괘라 제가 이건 인체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점을 칠 때 이 점에서 상당히 이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인체의 대비 특히 병을 가지고 점을 치면 이 아래서부터 발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병이 있다고 그렇게 점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에서는 이런 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참 그래서 점은 참 어려워요. 특히 병점은 어려워요. 병에 대한 점을 치기는 참 어려워요. 이제 나중에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혈은 순이청야. 그래서 이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말을 잘 따라야 따라서 재난을 면할 수 있는 점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한 건 점의 응용을 보는 거죠. 수혈, 출자혈은 전혀 요거하고 상관없이 임신, 출산이라는 사람의 몸과 관계된 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사유가 동했다는 것 때문에 개복이 나와요. 이건 정상적인 분만이 아니고 사유가 동하면 정상적인 출산에 해당하는데 사유는 개복 수술에 해당한다라고 딱 이 사람은 이렇게 봤죠. 그런 예도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주식으로 갑니다. 정길. 주식에서 기다린다. 정길. 점치는 일이 길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 주식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먹고 마시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기다린다. 이게 먹고 마시면서 점치는 일이 길하다. 그랬어요. 이 이제 그 부오는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아주 딱 핵심의 배입니다. 주식에서 기다린다. 먹고 마시면서 기다린다. 이거 대단히 정말로 태연하게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편안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기다림이 티가 나버리고 마음이 동요가 있고 안 하던 짓을 하면서 기다림, 티를 내는 기다림이라면 이건 온전한 기다림이 아니라고 되는 거예요. 이 구오는 정중이에요. 정중. 기다림의 도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전혀 뭐야 올바른 도리로 기다리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주식에서 기다린다.
먹고 마시는 석이다 했다. 즐기면 석이다. 즐길 걸 즐기며 일상적인 삶. 첫 번째에서 이용항구라고 한 것이 아주 극치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서 기다린다. 즐기면서 기다린다. 그게 즐기면서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 전혀 다른 얘기인데, 어떤 분이 스님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스님의 아주 아주 감명 깊은 얘기를 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원 뭐 자꾸 한 얘기를 하시는 거 걱정되는데, 스님이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기왕에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것을 주제해서 설법을 했는데 아주 감명 깊게 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제가 뚝 받아서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요. 그래서 뚝 뭐라고 했냐.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언젠가 할 일이면 언제 하자. 두 번째, 누군가 할 일이면 누가 하게 하자. 아, 왜 그 누군가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렇게 용을 써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렵더라고요. 기왕이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그건 뭐 적당히 하자면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건 바꿨어요. 기왕이 할 일이면 재미있게 하자. 재미있게 하자. 저는 이게 왕도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애태우면서 용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성과를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가장 왕도는 재미있게 하고 애태우지 않는 가운데 남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행을 이행한다고 그래요. 난행.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그 사람이 나는 정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영을 써가며 하는 것, 그것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저는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요. 세상에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겁게 해서 이루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재성과 부지런히 결합을 하면 큰 업적을 이루어요. 대개 천재들이 병이 뭔지 아세요? 게을러요. 대개 천재들이 게을러요. 그런데 대개 위인들을 보면 천재인데 부지런해요. 주자 같은 분 보면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근데 그분들이 어릴 때 일화 같은 걸 보면 엄청난 천재예요. 아주 어릴 때 한시 짓고 한 거 보면 대천재인데 그분들이 참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업적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저는 또 한 가지를 보태요. 거기다가 그분들이 그걸 아주 바등바등 용을 써가며 쓰면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들이 난행을 이행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어렵게 한 것을 즐겨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그래서 그런 업적이었죠. 그게 논어의 찬머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기 싫지 불렵력. 유봉자 원방내 불렵력. 인부지 불원 불협분자고. 그죠? 하기 싫지 불렵력. 배우고 때 맞춰서 익히면 얼마나 기쁘냐.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얼마나 즐거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볼내지 않는다면, 섭섭해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풍자다우냐. 불력호는 뭐 여기 한문법 중심한 한문이 있지만 불력호는 관용적인 얼마나 하냐는 것의 뭐 그런 뜻이에요. 불력. 그러니까 반드시 용언이 들어가니까 불력 분자고 그러면 그때 분자가 용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분자답다라는 용언이지 분자라는 명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지금도 논어 번역해 보면 이 또한 분자가 아닌가 이렇게 번역하면은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게 틀린 거죠. 이 분자가 아닌가가 아니라 얼마나 분자다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불력호는 불력호 사이에는 용언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물어요. 공부해서 기법은 사람 애들한테 불력녀로 공부해서 언제 기법 왔냐. 불력 낳고 즐겁고 기쁜 거. 이게 논어의 천말에 나온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자기 좋아하는 것을 자기 즐거움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정말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수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각도에서 접근해요. 편안하게. 남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애태우지 않아요. 애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애태우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신실한 거예요. 적폐에 대한 믿음이, 자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말 성실한 준비.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애태우지 않아요. 그냥 태연하게 아까 순 같은 분 평생을 그렇게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왕이 돼도 본디 가졌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부지런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도 너무 용 쓰는 거 정말 병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있는데 어떤 신도 하나가 아주 스님한테 자기는 인생에 근심이 확 되고 그래. 그 양반이 스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하고 근심 이제 조심스럽게 스님한테 물었어요. 저는 그 스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하고 같이 비슷하게 철이 안 드는 스님이라 만화도 좋아하고 그런 스님이라 제가 저도 만화 좋아하니까 근데 이 스님이 참 좋아하는 그 스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너무 그렇게 잘 살면 왜 쓰지 않고 살면 돼. 이거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용 쓰면서 그냥 애를 쓰는 분들이 그게요 좋은 결과를 못 낳아요. 결코. 이제 그건 여러 가지도 적용되는데 저는 이제 사람의 자기 수양과 사는데 아주 귀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을 맹자에서 저는 찾았어요. 수양과도 관계되는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필요사원이 물정 신물망 물조장이야 그랬어요. 호연지기를 기르는 얘기예요. 호연지기를 어떻게 기르냐고 물었더니 맹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필요사원이 물정 반드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일삼아서 해야 된다. 그러나 물정 정이라는 건 기필이라고 봅니다. 그때 발일정자인데 기필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요걸 해야 되겠어 하면서 용 쓰는 게 정이에요. 아, 이때는 요 정도까지는 가야지 뭐 이러면서 파등바등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맹자는 필요사원이 물정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꾸준히 신물만 물 조장이야. 마음에서 잊지 말되 조장하지 말아라. 조장이라는 건 여러분이 하듯이 알묘 조장이에요. 억지로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 억지로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맹자가 드는 얘기가 그거죠. 알묘 조장. 어떤 사람이 자기 밭 곡식이 안 크는 것을 가엾이 여겨가지고 가서 다 곡식이 살아 잡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내가 곡식 자라는 걸 도와줬어. 그 집안 사람들 올라가 보니까 다 말라 죽었더라. 그런데 대개 용 쓰는 분들이 어떠냐 하면은 조장을 해요. 조장. 알며 조장 비싼. 이게 근데 기다림의 태도가 연관이 돼요. 정말 신실하게 자신감에 차서 태연하게 할 일을 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애쓰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은 곧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소리가 안 나듯이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 하는데 그것의 표준이 뭐냐? 이 숙계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먹고 마시며 기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며 기다린다. 이게 아주 기다림의 왕도로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 정치적으로 확장을 해서는 어떤 분은 이 점사를 가지고 이런 해석도 해요. 이건 왕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오의 자리가 천이라고 불러요. 왕 천이라고 해요. 그 임금의 자리라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 편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충분한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이 부호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상당히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까지 고려한 그런 주석이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상전을 한번 보겠어요. 상하 주식정길은 이중정이야 그랬어요. 뭐 주식정길은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수주식정길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건 꼭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주식정길 수주식정길이라는 말은 이중정
중정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가 기다림의 바로 기다림에 처해 있어서 바로 중이고 오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중이고 양이 양의 자리가 있으니까 정이다. 정말로 기다림의 확고한 위치에 처해서 기다림의 도리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정길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중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만 주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일상적인 필수적인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풍족하게 해주는 백성들을 그렇게 풍족하게 해주는 그 가운데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의미까지도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분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상륙으로 갑니다. 이부열유 불속지객 삼인내 경지종길 그랬습니다. 상륙에서는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출자열과 반대예요. 구멍으로 들어간다. 유 불속지객 삼인내. 불속지객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관용구로 씁니다. 관용구로 불속지객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빠르지 아니한 손님.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 손님 셋이 3인이 오는데 경지종길 이들을 잘 공경하면 끝내 길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부열 요 불속 그런데 불속지객은 나중에는 사전에 찾으면은 여기 이 주역에 근거해서 불청지객이라고도 합니다. 청하지 않는 손님 셋이 오는데 내가 청한 꼭 청하지 않은 손님이 셋이 오는데 세 사람이 오는데 경지 그들을 잘 공경하면 끝내 길하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이부열 구멍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기다림의 종극입니다.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디로 나갈 데가 없어요. 구멍에서 나간다고 해도 나갈 데가 없어서 이거 거꾸로 들어가는 상황이 돼요. 구멍은 이때 구멍은 뭐냐? 꼭 위태로운 지경이 아니라 혈거라고 봐도 돼요. 그냥 구멍이에요. 짐승 같은 건 별거고 구멍은 앞에 했던 거와 이제 똑같이 얘기하면 여기 태천쾌가 된다 그랬죠. 이때는 태천쾌가 아니라 여기가 변하는 거죠. 아까 이부혈은 여기가 변했어요. 지금은 여기가 변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풍지관계입니다. 이 풍지관계가 돼요. 아, 풍천 소축이네. 지간, 풍, 천, 소축계다. 풍지관이라. 풍천 소축계다. 요거는 손괴다. 여기 표에 찾아보면 들어가. 요건 물이 터진다는 괴는 터지는 거고, 요거는 손괴는, 요거 여러분 팔괴 표를 보면 들어감이에요. 괴가. 그러니까,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효사가 나오는 것이 풍이 여기 나오고 이 풍은 들어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아마 점사가 나오게 된 중요한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럼 그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이건 흉한 상황으로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몸 하나 누일 그런데 안주한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여기는. 근데 내가 그냥 큰 욕심 안 내고 내 그냥 내 구멍에 들어가서 뭉치고 있는데 이게 또 편안치 못한 상황이 오는 게 날 가만히 편하게 그냥 있으려고 하는데 불속지객이 와 불청객 셋이 와요. 불청객 셋은 뭐냐 저 밑에 삼양이 건너온 거예요. 이제 기다림의 괴인데 이게 기다림의 끝이기 때문에 저 밑에 삼양이 기다리기만 하는 양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진취 지금 험난함이 있어서 잠시 기다릴 뿐이지 영원히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삼양이 건너와요. 건너오게 이제 불청객이에요. 내가 바라지 않아요. 오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불청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삼양은 어떤 양이냐. 이 수천수께 끄트머리 조그만 구멍에 들어앉은 사람 자리 뺏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삼양이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야. 앞으로 가려는 기상에 충만해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불청객 셋이 오는데 그래도 잠시 지나가는 사람 이 일본말 뭐라고 하죠? 자기 영역을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내 나와봐니 왜 니들 왔어? 그러고 맞서 싸우려고 한다니 그러면은 상대가 안 돼요. 이 삼양은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자리를 뺏으려고 온 사람도 아니에요. 갈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잠시 온 사람이니까 이들을 잘 대접해서 공격해야 돼요. 그때 이때는 경자는 뭐냐? 경진하는 것은 이때는 공격이라는 좁은 의미예요. 이들 잘 대접해. 그러면은 종길 기다림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괜히 내 자리 그냥 망치고 갈 사람들 아니니까 잘 공격하면 내 위치는 그냥 보전해서 거기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데가 된다는 말이죠. 이건 뭐 그러니까 그 요 괴를 만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편안하진 않아요. 큰일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주변에 뭔가 내 나와바리를 뺏으려고 하는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니까 조심해서 그 사람들이 잘 대접하면 무사하다. 이런 게다. 그러니까 이건 뭐 큰 그 좋은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악한 상황도 아니죠. 그리고 원래 가산 정약인 같은 여기에서 전혀 딴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래 손님은 대접해야 된다. 누가 오든 대접하는 게 도리라. 이거 경지종길이라는 말은 아주 그냥 시경의 벌목장을 갖다 들으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청해서 대접하는데 오지 않더라도 내 허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풍속은 오는 손님은 대접하는 게 기본도리이기 때문에 그 기본도리를 다 잘하는 것이 이 괴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은 점례를 한 쪽에 하기로 했으니까 전혀 다른 점례가 있어요. 이렇게도 보는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점례로 알았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어떨까 그랬는데 딱 이 사람이 점을 쳐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요괴가 나왔어요. 요효가 편 동해 수천숙계 요효가 딱 나왔어요. 돌아가신다. 점사에 딱 단정 돌아가신다. 이때 혈은 딴 게 아니라 묘혈에 들어간다 소리를 봐야 된다. 묘혈로 봐야 된다. 이부혈. 이부혈. 유 불속지의 3인내 경지종기는 이런 때는 뭘 다르게 해석할 게 아니라 스님이 와서 재 지내는 걸로 봐야 된다. 스님이 와서 장사 지내는 스님이 와서 면불해주고 재 지내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 꾀는 다르게 볼 도리가 없다. 기다림의 끝인데 여기는 더 갈 데도 없고 구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때는 돌아가시는 걸로 그래서 묘혈에 묻히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한 점에서요. 이렇게 하고 유불속지의 3인내 경지종기를 스님이 와서 말하자면 장례 염불해주고 하는 그 경지종기 그 경지종기는 큰 의미를 쓰지 말고 이렇게 공경해서 장례를 치르면은 좋은 세상 가실 거다. 열반하실 거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이런 때는 봐요. 이런 때는. 그런데 그런 거 문제 그거 하는 게 거기까지 나갈 일이 없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예, 점례를 보기로 하죠. 누가 이제 중병이 들었는데 좀 차도가 있는데 뭔가 그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위험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준비로. 근데 점괘가 뭐가 나왔냐? 이건 중산간이에요. 산이 겹친 거. 중산간괴라. 간위산이라고 그러죠. 이제 중산간, 간위산. 점에 딱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제 대개 이런 때는 어떻게 가장 간명하게 나온 알기 쉬운 점괘 이런 거는 이건 돌아가신 거예요. 괴가.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페이지 맨 뒤를 보시면 이 산은, 아, 간괴는 만물의 끝이에요. 만물의 끝이에요. 끝이 두 개가 나오면 거의 돌아가신다는 게 이 괴가 표현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게 거의 맞아요. 이렇게는 이거 아주 편하게 죽음, 간, 중산 간이니까 정말 정말 거기다가 산에 산이 겹치면 무덤이에요. 아, 무덤도 산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봉이 솟은 게 산에
다시 손이 이렇게 해서. 그럼 봉분의 형상이 나와, 상이 나와요. 그러면 무덤이 딱 나와요. 이 그림에. 이런 것은 비교적 이렇게 나오면은 비교적 점단이 쉬워요. 점단이 쉬워요. 그러니까 간위상태 같은 게 툭 나오게 되면은 아, 이건 종말의 뼈가 두 개 겹치고 그 다음에 3위에 산이 겹치면 상이 모습이라는 게 그게 동, 산에 봉분 쓴 모습이 딱 나와요. 산소. 이게 딱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예후가 별로 안 좋다. 종말이 올 거다. 라는 그런 상징이 딱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는 점 해석이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남점 쳐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점을 쳐놓고는 잘 못 맞춰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점 치면은요, 이게 내 그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잘 판단이 안 돼요. 그 참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점 치는 것은 수양도 돼요. 여러분들이 점 치시면은 내 점 해석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게 돼요. 왜냐면 요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 근데 나무 일 점 치면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점 치게 돼요. 그것도 수양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런 얘기 드릴게요. 점친, 그 예전에, 아니, 앞으로 좀 제가 점친 얘기도 가끔 해드릴게요. 제가 점쟁이는 안 했는데, 인터넷 점쟁이를 석 달을 했어요. 아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좀 이제 말하자면 끼가 주책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무슨 내신가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방을 열었었어요. 전방을 열고 그 점치는 방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을 아니 저는 그 점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담을 주역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뭐 상담하는데 얘기를 하면 안 털어놔요 제 얘기를. 그런데 괴를 딱 뽑고서 이런 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적당히 괴를 통해서 비유를 툭툭 던져주면 다 털어놔요. 어구 참 신기하대요. 괴가 이런 괴입니다. 그러면서 이 괴를 보건데 이러이러한 점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쭉 털어놔서 상담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석 달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종종 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 저런 괴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건 바로 보이더라고요. 또 보니까 정말 뼈가 두 개 나오지 3회 산이 있으면 무덤 꿰지 그러니까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신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비교적 쉽죠. 그러면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점례를 깼으니까 여기서 그 수레주 아니 수천수께 이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하더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 건데 수천숙계 보여드릴게요. 수천숙계 초요가 첫 번째 초요가 동하면은 운세는 어떠냐? 시기가 아직 그 때가 안 왔으니까 방침을 변하지 않고 해오던 방침을 변하지 않고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이용한 부분 이런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점쳤다면은 이건 성급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렵네요. 왜 그러게 나왔냐. 그 다음에 바라는 것. 그 새로운 물건 바라는 건 힘들고 옛날 거를 그 바라는 것이라면 그런 대로 가능성이 있다. 결혼. 시기가 아니다. 다음 혼담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다음 혼담이 훨씬 좋으니까 이번에 중매 들어갔더니 그건 지우고 기다려라. 부부관계 뭐 이렇게 나와요. 고생이 많고 삼각관계 위험이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동한 거는 그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라면 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참조가 돼요. 이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게 이런 거죠. 운세 그 다음에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알고 싶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바라는 거, 그 다음에 아니 혼담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일, 그 다음에 부부관계의 어떤 비전, 그 다음에 여행, 이동, 그 다음에 물건 잊어버린 거, 병 어떠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하시고 부처에게 오시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니까 그 정도로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에는 이걸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참조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끝내죠.